우스갯소리로 나는 지구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연구하는 학문이 상당히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뭐 대기오염이랄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연구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뭐랄까 지향점,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길 바라기도 하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는요, 인간 활동이 대개 화학적 조성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진 조성이 다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낙스라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그게 오존이나 뭐 미세먼지 같은 이런 오염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 활동이 과연 지구에 다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모델링이라는 툴을 씁니다. 그래서 모델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컴퓨터 언어로 대기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 현상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게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언어로 계산도 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실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기학 모델링 실험실이잖아요. 그래서 대기학 모델을 쓰는 이제 몇안 되는 실험실인데, 사실 모델이란 게 되게 재밌고 메리트가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원하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원하는 만큼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모델이 좀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학 모델만큼은 저희 연구실에서 확실하게 배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구적으로는 모델을 구동해서 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고요. 또 여러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위성 관측, 지성 관측, 모델 자료를 대부분 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연구는 대기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대기과학은 자연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가 다시 인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생산하는 자료들이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또잘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처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종합과학이죠. 그리고 대기과학이라는 건 저희가 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대기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없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기를 규정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공기를 거기에만 딱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해외 학자들과 많은 이런 그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적인 과학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학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기 중에 메탄이라는 화학종이 어디서 어느 만큼 나온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메탄이라는 물질이 기후변화나 아니면 오존 생성 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어느 만큼 생성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의 매력을 느꼈던 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되게 모순되게도 어디서 어느 만큼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승부욕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계산한 그 메탄 배출량을 넣었을 때 모델 결과가 실제 대기랑 가까워질 때 되게 좀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이산화탄소 모델링이에요.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에서 얼마나 흡수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은 탄소 중립이나 넷제로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동기부여도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학원 과정이라는 게 하나의 그 통과 의례 같은 그런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이제 혼자 진정한 독립적인 연구자로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박사 과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될수 있게끔 조언이나 그런 기회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좀 주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연구실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중첩되지 않은 그런 연구 주제를 서로 연구하면서, 물론
다른 연구라도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럴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나중에는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전 세계 최고의 좀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제 이제 연구나 또는 학생들 지도하는 방향이고요. 학생들이 그걸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선배가 하지 않았던 이런 연구 주제를 본인이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나중에 그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나름대로의 성취감, 본인이 하는 어떤 독자성 이런 것으로 주는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제가 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네.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자칫 하루하루가 반복된다고 느끼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생에 대한 좀 괴담도 많고 밈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일상 속에서 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몬슬린 HR에 대해서 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뭘로 먹고 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하셔서 그 일환으로 제가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유수의 저널들에서 관심 있는 논문들을 뽑아서 이제 전시를 해놓으면 연구실 구성원들이 같이 읽는 그런 문화입니다. 저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더불어 사는 삶? 학생들이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바쁘거든요. 근데 본인 주변에 있는 삶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저희 학문의 속성상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는 활동이 다시 지구나 인간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또는 내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보다 좀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고 내 연구가 어떻게 끼친 영향이 어떻게 좋아질지 이런 걸 갖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이슈나 현상이나 뭐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다 좋은 세상,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자기 연구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 테이크로 끝내죠. 즉흥적으로도 질문 드렸는데 굉장히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긴장을 하지 않거든요. 프로시네요. 다음. 네. 너무 웃으면 안 돼. 진지하게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자연과학이 일반 대중한테 조금 뭐랄까 인기를 좀 잃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사회가.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과학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런 걸 갖다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